둘, 셋, 박! 자, 안녕하세요. 박현수 남자의 슈퍼스타! 축하드립니다! 오늘 짐이지 않으세요? 좀 더 할 거야. 순서 정해주신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대기하고 둘 다 잘해주세요.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잘 드립니다. 저는 잘 드립니다. 잘 드립니다. 아우, 저 참. 네. 지금 여기서 잘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방탄소년단 런과 버터플라이 촬영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실이 앞으로 가고 싶어요. 실이 앞까지는 조금. 아, 그럼 요, 그냥 요 주위에. 여기까지 가도 되겠다, 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녹화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런 제대로 된 사소니까 처음 보네요. 이건 뭐, 무대가 아니라 뮤직비디오를 한편 새로 찍었으니까. 예, 네, 그래서 되게.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되게 영광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스태프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직접 세트 지으시고 뭐 일일이 수고를 하셔야 되니까 추운데 더 쇼에 감사하는 마음 앞으로 약간 더 경건한 마음 네 실이 아까진 말이 네, 이 정도까지 이 정도 하면 네, 알겠습니다. 뭔가 약간 이 바운더리에서 하되 뭔가 약간 액션들 조금 많이 해주세요. 감정이 있는 게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이게 왔다 갔다 많이 해줘도 돼. 네, 너무 길면 될 거 아닌데. 옷이 분위기 잡는 거니까 너네가 다른 거 아니야. 풀어줘. 앉아있기도 하고, 기대부터를 풀고. 의미 잡고. 아이쿠! 뭐야? 이렇게 바꿔서 한번 찍네. 그래서 두 번 찍고. 그럼 지금 누구 또 여기 와요? 이제 안에 있는 밖에 있는 데가 안으로 와. 아, 진영이 와요. 한 번씩만 찍는구나 이거. 한 번씩 지금 눈물 연기 했다고. 형 이거 추워서 흘린 눈물 아니에요, 진영? 아, 아 근데 페인 네 거냐? 네, 네. 야, 너 냄새 쩐다. 아, 네? 야, 정국아, 내가 봤을 때 엔딩 코스 나야. 아, 그래요?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딱 흘려줬거든. 아, 그래요? 아, 떠네. 진짜 엄청나게 적절한 타이밍에 딱 흘려줬어. 엔진, 엔진입니다. 엔딩 진. 엔진. 짜란. 야, 완전 바로 그 타이밍이야. 진짜로. 엔진이다, 엔진. 멤버분들 중에서 연기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뭐? 진영이나 비영. 정국이도 잘합니다. 정국이가 그냥 눈물 3천 컷이에요. 눈물 3천 컷. 메이크업을. 저. 아, 맞아. 감성이 풍부하긴 한데요. 그때는 이제 감정 몰입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 이거 되게 진짜 뮤직비디오 찍는 것 같다. 그니까 되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우리 팬분들에게 연말 선물이자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 버터플라이 전 도시에서 멋있게 찍어주는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으로 쫙 여러분께 다가갈 예정입니다. 또 더쇼에서 또 근래 뮤직비디오처럼 찍으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원래 본 뮤비가 이제 드라마타이즈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 또 도시에서 아니, 또 아니지도 그래. 네. 보시는 또 영광스럽게도 저희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네. 야 궁금하네요 벌써부터 진짜 뮤직비디오랑 똑같아요. 지금 밥도 지금 시켰어요. 진짜 뮤비 촬영장 촬영장 같아요. 지금 밥도 시켰습니다. 완전 좋아요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는 치킨이죠. 잠시만 여기
거기 아닌가? 지크 선배님 찍었던데? 아닌가? 아니야, 여기서 찍었었어. 아니야? 근데 맞을 건데? 시간을 멈출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 여기 찍었어. 이거 분위기 맞아. 여기는 모르는 거지. 여기는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분위기 맞아. 아니, 100% 맞는 게 없지 않나? 홀은 오 가시 사 눈에 딱 들어와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면 널 잠시만요 왜 이러는 거야? 밖에서 멋있는 눈물 연기를 보여주셨다고 들었어요. 아, 프로죠. 전 샷이 잤네. 여기 방탁이 돼 있을 줄 몰랐습니다. 다들 잘하네요. 전 다른 멤버들과 다른 느낌으로 내게 머물러 주. 큰일 날 뻔했다. 자기 파트는 당연히 하고 네. 다른 멤버들 파트에도 좀 표정 연기. 네네네네. 그래도 파트 가면 돼요. 표정 연기만 해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의자가 차디 차네요. 대피하겠다. 아, 되게 좋은 마음이에요. 지금 배고프지 않으세요? 배 너무 고픕니다. 지금 밖에 식사가 도착했던데. 진짜요? 와, 이럴 수가. 먹혔을까요? 아니요, 저희 멤버들은 그렇게 의리가 없는 멤버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이홉 저를 분명히 기다려 줄 거예요. 음식만 보면 생각나네요. 저 진영 생각납니다. 돼지 진짜 잘 먹어요. 먹고 또 음식 하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맛보는 것도 좋아하고 특이한 형이에요. 제일 맛있었던 게 어떤 거예요? 진영이 해준 요리 중에서요? 저는 그래도 떡국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진영이 그 뭐지 옛날 신년 때마다 떡국을 해줬었는데 항상 진영 떡국은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몸이 녹아내리는 그 맛있는 떡국. 제가 또 떡국을 좋아합니다. 네. 못하는 멤버요? 랩몬스터? 요리를 해준 게 없어요. 일단은 요리를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랩몬스터 친구가. 그래서 맛볼 그런 시간도 없었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랩몬스터 친구 참 특이한 친구예요. 약간 주부일과는 좀 먼 스타일이에요. 이대로 증발하고 싶어. 네 사랑은 영원인걸. 사실 제가 연기를 잘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아요. 저는 더 쇼 편집을 믿습니다. 잘 해주시겠죠? 좀 이따가 또 이제 밖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주인공만 찍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호미만 찍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주인공입니다. 네, 또 비하인드계의 주인공. 비하인드계의 1인자입니다, 제가 또. 거짓말 탐지했던 거 영상 보셨어요? 아, 거짓말 탐지기요? 당연히 맞죠. 정말 존재감을 뚜렷이에요. 각인시키는. 아,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앞으로 올리시고. 이거 아픈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진행하시면 된 거 같아. 자, 준비 시작! 제형! 아! 아, 진짜 뭐야. 와, 대박. 왜 저 바로 올려요? 인생이 뭐야. 사람 자체가 뻥이네. 아, 됐어. 아, 좋아, 진짜 잘했어. 아닙니다. 저는 인생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진실로만 가득 찬 그런 순수한 어린 소년입니다. 네. 연기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버터플라이 곁에 머물러 줄래. 이 순간이 지나면 지민이 목소리에 맞춰서 그 소년 같은 아이입니다. 절대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버터플라이 촬영 현장 되게 세트도 이뻐요. 보시면 정말 뭔가 보기만 해도 진짜 편집이 기대가 되고 어떻게 나올지 저 또한 기대되는데요. 많이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 버터플라이도 많이 들어주세요. 버터플라이 나 노래를 못해서
이거 끝나고 피자 먹을 수 있대요. 다 같이 피자 먹어요. 어려워, 부티 너무 어려워. 솔직히 웃는 거 빼고 자신 없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반인가? 밥 먹고 저희는 이제 단체 씬 찍고 런 찍고 하겠습니다. 날아갈까 부서질까 시간을 멈출래 멈출래 이 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될까 널 잃을까 그럼 나 원기우 진짜 너무 재밌어. 진짜 안 먹어본 누나 지구의 모든 기운. 우리는 자기 컨셉대로 하면 안 움직여도 돼? 근데 시계는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이거? 커플이야. 자 있어 줄래 집에 나가자. 아 타이밍을 잘 못 잡았어.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매번 테이크마다 눈물 흘리셨네요. 아 항상 똑같은 난로가 다 있지. 똑같은 장면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아 타이밍 잘못 잡았어요 이번. 아 기분이 몹시 좋지가 않아요. 타이트 딱 찍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 딱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쉬워요. 원래 30만 48만. 저희 지금 버터플라이 촬영이 끝났고 이제 런 촬영으로 들어가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 옷을 갈아입고 저는 현재 춥기 때문에 내 난로 앞에서 따뜻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저희 런 촬영이 시작됩니다. 이번 앨범은 네. 멤버분들의 이제 참여가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멤버가 참여를 많이 했죠. 특히나 타이틀곡 같은 경우도 많이 참여를 했고 앨범 전반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서 또 더의 차이가 나는 앨범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이제 고요비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을 이제 제가 프로듀싱한 곡인데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제가 여기까지 하던 곡 스타일이랑은 좀 다른 스타일이라서 되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딱 이 정도만 먹으세요. 아, 저 한 번 더. 한 번 더요? 예, 배급해드려요. 세 가지요. 물 배급해드려요, 물 배급. 아, 맞네. 아, 역시 남이 지금 물도 마시니까. 그래. 역시 물은 뭐? 야, 찌렸지? 여기 물 배급해드려요. 이 정도만 마세요. 애들만 좀 세워줘. 네. 물 얼마 마세요? 그거만, 그거 두 번 마셨어요. 본인 두 번 마셨어요. 전 진짜 너무 좋은 거 마셨어요. 지금 좋다. 오, 느낌인데? 키 작은 사람한테.
이게 작은 꼬마 어저께 혹시 생일 잘 보내셨어요? 아 되게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일을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지 그런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네 잘 보냈어요. 신인 분들도 선배님 생일 축하드려요 이런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나를 어떻게 알고 내 생일인 거를 알지 어떻게 생일인 걸 아셨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 제 몫이 컸습니다. 네 작가님들도 아 어제 생일 잘 보냈냐고 막 물어보시고 심지어 어떤 PD님도 생일 잘 보냈냐고 물어보셔서 와 뭐지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다 얘기했어요. 또 저희 아미분들이 한 400분인가가 사전 녹화 때 오셨는데 내가 축하해 줄 알지 그분들이 네,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뭐 뭐냐? 심쿵. 제가 그럼 진영한테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겨울에 태어나 형 생일 언제예요? 아 남의 얼굴 터치 아 내 얼굴 아 내 얼굴 터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데 내 얼굴 아 아 여드름 남의 니 탓 터쇼에서 터쇼 아 철이 좀 가라 터쇼 먹방대회 안 합니까? 아, 피자 한 판 반 정도 먹을 수 있고요 짜장면 한 여섯 그릇 정도 먹을 수 있고요. 농담이에요. 편집해 주세요. Happy birthday to you. 아 저리 좀 가라고 진짜. 네 질문이 뭐였죠? 근데 맛있는 거 먹었어요 생일. 어 맛있는 거 먹었죠. 제 생일 때는 꼭 랍스타를 저희 부모님이 사주셨었는데 이번에는 또 팬분들이 선물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정말 맛있게 잘 먹고 또 맛있는 것들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저기 카메라 잠시만 꺼주신다면 제가 지민이를 네, 어떻게 하고 네, 갔네요. 다행이다. 혹시 다른 멤버분들은 네. 뭐 선물 같은 거 해주셨나요? 당연히 안 해줬죠. 무슨 멤버들이 선물을 챙겨줍니까? 형 최하친 그걸 좀 노래 불러주고 있잖아요. 야 나 생일 지났어. 당신은 형은 지난 선물은 눈처럼 맑은 형은 노래 선물 안 받아. 팬분들이 해주는 노래 선물 만약에 지민 씨께서 생일이라면은 어떤 걸 해주고 싶으세요? 지민이가 10월 13일에 생일인데 캐롤송으로 아. 불러주면 안 돼? Last Christmas I gi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is to save me from tears 독종이야 독종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사실 지민이 말고는 지민이와 저 말고는 이렇게 서로 드립 잘 받아주는 친구가 저희 팀에 많지가 않아요. 아, 또 제 생일 때 아, 저희 멤버들이 제 엽사를 대방출해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아, 네. 어떻게 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 못생겼죠? 제 엽사가 저도 그렇게 다양할 줄 몰랐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맞춰주느라 제가 엽사를 좀 찍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 엽사가 그렇게 다양할 줄은 몰랐어요. 아, 형이 못생겼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네이트 선배님의 난 너를 사랑해 라는 곡을 난 너를 사랑해 네 라는 곡을 커버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하면 팬분들한테 진짜 이 진정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되게 몇 달 전부터 했어요. 내가 그 녹음을 몇 달 전부터 시작했지? 난 그건 몰라 한 네 달 전부터 한 8월 달 7월 달 그때부터 제가 곡을 선정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노래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연습생 때 가장 좋아하던 난 너를 사랑해 라는 곡이 있는데 맞아 이음 맞아? 네 틀렸어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저기도 거의 잘 불러요 그 노래가 한 소절만 불러주시죠 난 너를 사랑해 네 어쨌든 이 곡이 가장 저희 팬분들에게 제 마음이 가장 잘 전달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곡을 저 지금 자작곡 커버해서 올렸습니다 노래 제목은 여섯 글자예요 뭔데? 야 여기서 머리 넘긴 거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해 너무 싫어 아 팔이에요 마티 형이 정말 이러고 삽니다 다섯 살 어린 동생이 지금 제 팔 가지고 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러고 삽니다 24살 된 형을 이렇게 그냥 놀아주고 이렇게 살아요 힘들어 저희 되게 얼굴 초록색깔로 나오죠 지금 네 제가 팬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박
난 너를 사랑해. 음이 아니라고. 어, 저 선 올라간다. 김이 댓. 월댓. 김이 댓. 막. 써. 자. 아우.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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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저희 그룹만큼 시끄러운 그룹 있나요? 우리 정도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에요. 처지지만 학교에 보면은 보통 반에 한 명씩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여섯 명 모인 것 같아요. 저 빼고. 정말로. 대리. 내 마음은 아직 높이에 부서져 조각조각 까맣게 녹아 흘러 내 사랑이 너는 곳
saw free for you. 내 곁에 머물러줄래 내게 약속해줄래 손들면 날아갈까 부서질까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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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멈출래 이 순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이 될까